가수 현철이 82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에 따르면 현철은 오랜 병마와 싸운 끝에 15일 밤 세상을 떠났으며 그의 시신은 서울 구의동 해남병원에 안치되었습니다. 장례식은 서울 아산병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상주로는 고인의 부인 송혜경배 씨와 아들 강복동 씨, 딸 강정숙 씨 등이 있으며 유족들은 이날 오후부터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찾아온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슬픈 소식을 접한 동료들은 급히 빈소를 찾았습니다. 가수 설운도를 비롯한 태진아, 송대관, 남진, 인순이, 진성 등이 방문하여 고인의 명복을 빌었으며 정다경, 홍지윤, 진혜성, 박구윤, 최수호, 김태현 등 후배 가수들도 애도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1969년에 데뷔해 50년 넘게 연예계에서 활동한 현철은 상당한 재산을 축적했습니다. 그는 가수뿐만 아니라 작곡에도 뛰어나 처음 히트한 곡인 안즈나 선아, 당신 생각을 직접 작곡했으며 아미새와 사랑의 이름표도 그의 작품입니다. 생전에 현철은 장어를 매우 좋아해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에서 장어 요리 전문점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그 식당이 있는 건물 전체가 현철의 소유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현철은 태진아, 설운도, 송대관과 함께 트로트사대 천왕으로 불리며 가요계의 큰 어른으로 2010년대 후반까지 활발히 활동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KBS 가요 무대에 출연한 후 건강 문제로 가수 활동을 중단했으며 2020년에 방송된 KBS의 불후의 명곡에서 하춘아와 함께 레전드 가수로 출연한 것이 그의 마지막 방송 활동이었습니다. 마지막 공연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현철이 상당히 거동이 불편해 보였다고 합니다. 그때 직접 녹화 방송을 관람했던 한 관객의 증언에 따르면 현철이 매우 힘들어했다고 하네요. 혼자 걷는 것도 힘들어 보였던 그는 옆에 있던 PD들의 도움을 받아 겨우 무대를 내려왔다고 합니다. 이후 현철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많은 사람들은 그의 건강이 악화되었거나 치매를 앓고 있다는 추측을 하며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약 2년 만에 방송에 다시 등장한 현철은 당시 인터뷰에서 자신의 건강에 대해 직접 언급했습니다. 오랜만에 무대에 올라 무척 기쁘고 건강을 회복했으니 다시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웃으며 말했지만 예전보다 초췌해진 얼굴은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 무대 이후로 그의 활동은 다시 뜸해져 방송에서 보기 어려워졌습니다. 김은국의 라디오 방송에 잠시 나와 최근 소식을 전한 현철은 아직 건강이 문제가 없으며 올림픽에 나갈 수 있을 정도라고 농담을 하며 밝게 웃었지만 판매하던에서는 평소와 달리 몸을 움직이기 어려워 보였고 발음도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KBS의 연중 라이브에서 그의 상황이 알려지며 시청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는데 제작진은 현철의 아내가 보낸 편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그 편지에는 눈물겨운 사연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내의 편지에서는 현철이 큰 수술을 받고 연중 재활치료를 계속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심각한 고비를 넘겼으며 아내는 많은 분들이 보내주신 격려와 위로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팬들과 다시 만나기 위해 꾸준히 재활에 매진하고 있다고 덧붙였죠. 이번 일을 겪으며 남편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준 것은 주변 사람들이라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고 언급하며 남편을 잊지 않고 지속적으로 격려와 응원을 보내준 팬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절대 잊지 않고 조금이라도 보답하며 살겠다고 말해 팬들의 마음을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던 현철의 인생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42년 부산에서 태어난 그는 오일장에서 씨앗을 파는 부모님 밑에서 성장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따라 시장을 다니며 어머니가 흥얼거리던 노래를 같이 부르곤 했습니다. 그의 노래 재능은 일찍부터 주목받아 주변 사람들은 그에게 가수의 길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이 가수가 되는 것을 반대하며 안정적인 직업을 갖길 바랐습니다. 가난한 형편 때문이었죠. 아버지는 도시락까지 싸들고 다니며 아들을 말릴 정도였습니다. 현철은 아버지를 좋아하고 많이 의지했기에 부모님의 뜻을 따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 동아대 경영학과에 수석으로 입학했지만 가수의 꿈을 접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대학을 자퇴하고 가수로 데뷔하게 됩니다. 현철은 1969년 군제대 후 무정한 그대를 발표하며 가요계에 입문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남진과 나훈아가 가요계를 주름잡고 있어 그의 데뷔는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가수가 무명 시절의 어려움을 겪듯 현철도 많은 고난을 겪었고 현철과 벌떼들이라는 그룹을 결성했지만 성과는 미미했습니다. 가수로서의 삶은 힘들기만 했습니다. 그는 무명 시절 아내를 만나 결혼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워 결혼식을 올리지 못했고 아내와 함께 13번이나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주로 월세 1천만 원에서 2만 원짜리 작은 방에서 살며 친구 집에서 새빵살이를 하며 봉지살로 끼니를 때웠고 연탄을 낮장으로 사서 추위를 견뎠습니다. 물 한 그릇을 놓고 미래를 약속했던 그는 아내를 위해 건축 현장에서 벽돌을 나르고 밤에는 업소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때부터 허리를 많이 쓰는 일을 했으며 아내는 옷 장사와 카세트 장사를 하며 그를 응원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서로에게 힘들다는 말 대신 따뜻한 위로만을 주고받으며 힘든 시절을 견뎌내던 현철은 가족과 아내를 생각하며 20년간의 무명 생활 끝에 가수를 포기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동안 묵묵히 응원해 주었던 아내에게 마지막으로 안 지나서나 당신 생각을 헌정하고 은퇴하려 했죠.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더니 이 곡이 입소문을 타고 큰 사랑을 받게 되면서 그는 가수의 꿈을 이어갈 수 있었고 1987년 리비아 대수로 공사 현장에서의 위문 공연을 계기로 그의 얼굴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감동적인 가사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그는 이후 본격적으로 인기를 얻기 시작합니다. 당시 리비아에 파견된 노동자들은 고향의 아내를 그리워하며 안지나서나 당신 생각을 부른 가수를 공연단에 꼭 포함시켜달라고 미리 요청했고 KBS 방송팀은 주현미, 현숙, 조용필, 김현자, 김세환, 백남복, 남희 등 당대 인기 스타들과 함께 현철을 합류시켰습니다. 하지만 당시 얼굴이 잘 알려지지 않았던 현철을 보고 모두 리비아로 떠나는 노동자로 착각했다고 하죠. 그 후 현철은 가요 시상식을 휩쓸며 동료 가수들을 놀라게 했고 특히 1989년 KBS 가요대상을 받을 때는 무명 시절의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와 시상식에서 남자답게 눈물을 흘려 전국의 시청자들을 감동시켰으며 감격한 나머지 눈물로 인해 소감을 제대로 말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무명으로 지내며 쌓인 서름과 한 달 전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아버지를 변혼더버 차는 아덧날에 그리워하는 마음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후 현철은 싫다 싫어로 다시 한번 KBS 가요대상을 받으며 국민 가수로서의 입지를 굳히게 되었죠. 고생 끝에 낙이 온다더니 그의 끈질긴 노력과 아내의 응원 덕분에 오랜 무명 생활을 마무리한 현철은 30여 년간 열심히 활동하며 행복한 날들을 보냅니다. 그는 화려한 삶을 누리고 있었지만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져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현철이 한 공연 리허설 도중 3m 높이의 무대에서 떨어져 갈비뼈 세 군데가 부러지고 큰 부상을 당했는데 당시 그의 상태는 매우 심각했으며 그가 세상을 떠났다는 기사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수 생활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힘든 무명 시절과 가난을 견뎌내며 그를 기다리는 팬들 덕분에 멈출 수 없었죠. 결국 현철은 무대에 서겠다는 의지로 8일 만에 다시 무대에 올라 투혼을 발휘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활동을 멈추고 제대로 요양을 했더라면 어땠을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는 활동을 계속했지만 공식적으로 은퇴를 알리지 않은 채 2018년 이후 조용히 모습을 감춰놓습니다. 아내의 도움으로 경추디스크 수술을 받았고 빠르게 회복하여 다시 무대에 서길 바랐으나 나이가 들어 예전처럼 회복이 쉽지 않았고 상태는 점점 나빠져 집에서 요양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치료를 이어갔지만 상황은 호전되지 않았고 최근에는 인지 기능마저 저하되어 더 이상 스스로 인터뷰를 하기도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 누구도 현철과 만나지 못하며 아내는 더는 그를 무대에서 볼 수 없다는 메시지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한 기자가 현철을 다시 무대에서 볼 수 있을지 묻자 아내는 무리하거나 욕심내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고 현철은 가수로서가 아닌 자신의 외신기는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현철은 2022년 KBS 위 블루의 명곡을 마지막으로 활동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TV조선 화요일은 밤이 좋아에서는 그의 명곡을 중심으로 후배들이 히트곡을 다시 부르는 무대를 마련했죠. 그 방송에서 홍지윤은 아미새를 불렀고 진해성은 봉선화 연정을 정다경은 안즈나 선아 당신 생각을 선택했습니다. 박구윤은 싫다 싫어를 홍지윤과 최수원은 사랑의 이름표를 그리고 김태현은 수선화를 무대에 올렸습니다. 특히 현철은 정다경의 노래에 감명을 받아 손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마와 싸우고 있던 현철은 손편지로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는 안녕하세요. 가수 현철입니다. 라고 인사를 시작하며 잘생기고 예쁘고 노래를 정말 잘하는 아들, 딸 같은 후배들이 제 가요제에 나와 즐겁게 놀아준다니 너무 기쁘고 고맙고 감동적입니다. 많은 무대에 서봤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무대에 함께하지 못해 정말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이제는 시청자와 청취자의 입장에서 여러분의 노래를 감사히 듣고 보겠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잊혀져가는 현철이라는 이름을 다시 한번 생각해줘. 고맙다는 말을 전했다며 후배들이여 이 현철이 행복하다. 많이 사랑하고 고맙다라고 편지를 마무리했죠. 이를 본 후배 가수들은 눈물을 닦았고 50년간 연예계에서 활동하며 상당한 재산을 모은 현철은 트로트 발전을 위해 후배들에게 많은 재산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내분은 현철의 마지막 모습을 전하며 내 마음 별과 가치를 들으며 모두의 사랑 속에서 편안히 떠나셨다고 말했습니다. 현철 씨는 폐렴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가 상태가 악화되어 다시 입원하게 되었고 최근 두 달은 중환자실에 머무셨다고 합니다. 내 마음 별과 같이 저 하늘 별이 되어 영원히 빛날이라는 그의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마지막으로 들었다고 전해졌습니다. 아드님이 그 노래를 귀에 가까이 들려드렸고 사랑하는 손주들과 작별 인사를 나눈 후 편안하게 떠나셨다고 합니다. 20년이라는 긴 무명 시절 동안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무대에서 노래하며 가수의 꿈을 놓지 않았던 현철 씨. 그 시간 덕분에 그의 노래는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깊이 울렸고 50년이 넘는 활동 기간 동안 큰 논란 없이 성실하게 살아왔기에 그를 기다리는 팬들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팬들의 바람을 이루지 못한 채로 세월은 그를 하늘로 데려갔습니다. 이제는 아내와 그의 노래만이 이 세상에 남아 그를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부디 남편을 잃은 현철의 아내에게 깊은 위로가 전해지길 바라며 오랜 시간 병마와 싸운 현철이 저 세상에서는 평안히 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